이 인간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포는 유전자가 그 세포의 성능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 유전자는 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전기. 전기. 우리,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가 있다.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를 생체 전류 또는 생체 전자파라고 부른다.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야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는 항상 전기를 매일매일 공급해줘야 된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방법은 뭐예요? 탄수화물을, 그 음식, 광합성을 한 전기를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른다. 전기가 없어져 버리면 유전자는 작동을 할 수가 없고 인간은 죽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동이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 생체 전자파가 우리의 건강을,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다. 심장이 진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뭐를 찍어보면 안다? 심전도를 찍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심전도를 찍어보니까 참 좋았는데 이번 달에는 뭐예요? 심전도가 좋지 않아. 저는 부정맥이라는 병을 한번 알아봤어요. 언제냐 하면 제가 아마 일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예요. 그게 언제냐 하면 제가 딸이 둘이고 이제 막내 아들이인데 걔도 이제 벌써 50이 됐어. 됐는데 얘가 17살 때, 예, 한국으로 지금 고등학생이죠. 미국으로 말하면 하이스쿨. 이제 졸업을 앞두고 얘가 마약을 한 거야. 예. 마약을 한 이유는 뭘까? 아빠가 이상해져 버렸어. 갑자기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그 돈 잘 버는 병원을 때려치고, 네. 뭐 뉴스타트 하러 산속으로 데리고 가. 네. 바다가 보이고 수영장도 있고 그 화려한 집에서 살다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무슨 기숙사 같은 데서 살아. 네. 애들이 화가 잔뜩 났죠. 그러니 엄마는 그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죠, 뭐. 왜? 그게 한국 사람이라고는 우리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산속에. 애들이나 우리 그 당시 애 엄마가 저를 볼 때는, 그리고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나 우리 장인 장모님이나 다 저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미쳤어. 미쳤어. 미쳤죠. 왜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은 뭐
한참 지나고, 그리고 뭐, KBS에 나와가지고 막 유명해지고 난 데 보니까 미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지. 근데 그때 제가 확 바뀌었을 땐 미쳤어, 진짜. 응. 생각이 확 다 바뀌어버린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들은 원하지 않는 생활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분노.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한국으로 가버렸어. 그러니 얘들은 아빠한테도 1차적으로 분노했고, 그런데 엄마도 뭐예요? 떠나버렸어. 그 애들이 갈 바를 모르는 거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막내가, 이제 마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막, 마약을 안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야, 아빠가 미워 죽겠어.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녀석이 마약을 너무 세게 해버렸어. 그래서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 혼수 상태에 있다가, 좀 있다가 깨니까, 얘가, 정신 이상이 돼버렸어. 와,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큰일 났어. 그러면서 얘는, 아들은 이제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 꾹 누르고 있던 분노를 막 마음대로 표출하는 거야. 난폭해지고, 이제, 저만 보면,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야. 제가 그러고 살았다고. 그 참,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부터, 제가 이 새끼 저 새끼 소리를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 기분은 정말 엄청나요. 예. 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막 이래저래 막, 이제, 그러니까 애들은 제가 이제 혼자서 키워야 되고, 딸들도 말 안 듣고, 우리 큰 딸도 마약을 하기 시작했고, 인생이 어때요? 완전히 그냥 기가 막혀도, 이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막, 제가 그때, 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이 저 이상구라는 의사가 하나님을 믿더니 미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치니까 애들도 저렇게 된다. 그렇게 됐어. 제가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때 제가 뉴스타트를 한 이유도 생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한 거예요. 생기 때문에 이게 생기란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된 것은 뭐 때문에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아, 내가 배운 현대의학에서는 생기의 존재를 가르치지도 않고 나는 배운 일도 없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이게 생기에, 내가 생기를 받는지 안 받는지 거기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왜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걸로. 생기가 있건 없건 당연한 걸로. 그죠? 누가 살아있는 거야?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살아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그렇죠. 근데 저는 성경 창세기 1장, 2장 탁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더라. 이 말에 좀 충격을 받았어. 그럼, 아, 내가 살아있는 생물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있는 이유는 생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전기 제품, 이 컴퓨터가 지금 살아서 켜져 있고, 제가 클릭하는 대로, 이 화면이 달라지고 하는 살아있는 이유는 무슨 기 때문이요? 전기 때문이요. 그것처럼 인간은 생기로 살아있다는 거 맞아야 맞아요. 그러니까 기가 꽉 막히면 쓰러져서 기절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총 한 방도 안 맞고. 말 한마디에,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생기에, 생기가 우리를 계속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생기를 줘. 그거를 뭐라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 성경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그 사랑에는 네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은 성적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불러요. 에로스. 그 다음에 친구간의 사랑은 필리아라고 불러요. 필리아. 그 다음에 가족간의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랑이 또 하나 있어. 그거를 아가페라고 불러요. 아가페는 이 처음 세 가지 사랑하고 이 아가페는 완전히 달라요. 자, 에로스는 남녀간 성적으로 땡길 때, 필리아는 친구간에 서로 친구도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된다. 친구하고 싶다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 서로 땡겨야 돼. 아, 난 제가 마음에 다. 그런 조건이 다 붙어요. 성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게 되고, 서로 마음에 든다, 끌린다가 있어야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도 서로, 그렇죠. 가족이니까 사랑한다라는 다 모든 그 세 가지 사랑에는 뭐가 붙어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사랑, 아가페라는 사랑은 조건이 없어. 친구가 아니라도, 가족이 아니라도, 남성적으로 끌리는 거 없어도 조건이 없이 사랑. 그런 사랑은 우리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 어디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단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가페.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누구의 사랑은 아가페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가페다. 그 하나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순수한 사랑이다. 그렇잖아요? 조건이 붙은 사랑은 사실상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안 해요. 왜?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니까. 그거는 알고 보면 누구 중심적 사랑이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한다고. 근데 그거는 일종의 이기심에 불과하지. 그건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기적, 자기중심적, 그런 조건적 사랑을 하다 보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에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속상한 거야. 왜? 다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줘. 마음에 들어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 이 조건적 사랑은 그렇게 파탄이 나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유행가 가사 보면 다 사랑 타령인데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사랑은 뭐 나를 버리고 떠나간 님이요 뭐 이래 쌓고 그래서 나는 뭐 내가 죽고 싶다 이래 쌓고 이 조건적 사랑이 고통의 원인이야.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는 끌린다고 그 사랑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도 있었어요. 그 누구더라 배호가 불렀던지인가?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왜 했던가?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거야. 그러나 아름다운 사랑은 뭐 누구 사랑밖에 없어? 아무 조건 없이 내 말 안 들어줘도 나를 미워해도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저도 연세대학교 그 의고대학 다닐 때 지독히도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런 이상구. 맨날 하나님 욕하고 그 이제 연세대학교는 이제 체풀 시간도 있고 그 체풀 시간에 막 강제로 들어가야 돼. 사랑에 무슨 강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강제적으로 체풀 시간에 출석을 해야 돼. 출석 안 하면 졸업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강제 안 한다. 제가 그랬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미워졌어. 그래서 연세대학 댕기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미워하고 졸업했다고. 아시겠죠? 그렇다가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짜 우리에게 생기가 되는 사랑, 자 생기는 진, 선, 미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진선미가 다 합하면 사랑이 되는데 그 사랑이야말로 진실한 사랑, 선한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이야. 그것이 바로 아가페야. 우리가 말하는 조건적 사랑은
결국 내 자기 중심적이니까 나중에는 사랑한다 했다가 어떻게 미워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속아서 사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실망하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랑이야. 서로 속이지 않아도 저는 우리 부부는요. 우리 부부는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속전속결. 왜?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스타 아니에요. 온 대한민국의 스타가 됐었지, 이상구가. 그러니까 이상구가 어떤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뻔할 뻔짜죠. 요새는 여성 잡지 같은 게 쑥 들어간 것 같아. 그렇죠. 옛날엔 여성 잡지가 많았어요. 요즘 세대들은 뭐 그런 잡지 취미 없는 것 같아. 뭐 유튜브 보고 뭐 그냥 SNS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여성 잡지가 난리 났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난 것도 뭐예요? 만나서 속전, 왜? 이게 소문이 났다 하면 이게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후닥닥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서로 만나서 연애하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뭐 그래서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나갔다고 들키면 끝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데이트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속전속결.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격이 어떤 건지 몰라. 그런데 왜 결혼했게? 제가 완전 뿅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더러운 성격이 나타나면, 그건 다 누가 책임지기로 하고, 내가 책임지기로 결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결점이 나타나도 나는 내가 이게 속전속결로 결정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후닥닥. 제가 5월 달에 뿅 가 가지고 9월 달에 결혼해 버렸어. 그동안 만날 시간 없어. 그동안 그 당시 저는 막 뉴 스타트 한다고 막 온 세계로 매주마다 장소가 달랐죠. 뭐, 캐나다 갔다가 호주 갔다가 뭐 또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또 미국에서 일본 갔다가 막 이러니까 뭐 데이트 할 시간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 일단 시끄러워지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일단 혼인신고부터 한다. 그래가지고 미국 제가 이제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미국 대사관에 가서 혼인신고하고, 그다음 뭐요? 이제 한국서도 혼인신고해야죠, 그렇죠? 우리 집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는 한국 사람입니다. 국적, 이제 이중 국적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오늘 투표하러 가야 돼. 자, 여러분도 투표하러 가세요. 투표장 여기서 가까워.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종로구청에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요 고약하더라고. 그때 뭐 여성 뭐 잡지사 중에 제일 이제 큰 잡지사 기자가 전화를 또 한 거야. 인터뷰를 좀 하재. 왜 결혼하셨다면서요?
아, 이게 구청 직원이 이게 풀는데 이제 정보를 준 거야. 아, 그래서 저 잡지 내고 그렇게 비밀리에 지금 속전속결로 한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아, 그래서 인터뷰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기자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추측 기사를 쓰겠습니다. 추측 기사를 쓰겠대. 추측에 맡기기보다는 뭐예요? 지 마음대로 쓰면 무슨 소리를 쓸지 어떻게 써? 어떻게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인터뷰하자. 그래 가지고 이게 터진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났죠. 그래 가지고 뭐 묘령의 뭐 여자 교사와 뭐 여러분 교사 이거 골치 아파요. 교사가 이렇게 골치 아픈 줄 알았다면 왜냐? 제가 나이가 19살이나 많은데, 이 교사들의 습관이 있더라고. 나이 불문하고 자기는 교사야. 예, 네, 그 저는 맨날 교육받고 있습니다. 하, 참. 아니, 나는 의사고, 남편이 의사고, 지금 뉴 스타트에, 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막 건강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교육대학 댕길 때 배운 건강 실력으로 저를 가르쳐. 아 참. 그래서 그것도 우리 집 사람은 이 성격이 상당히 활발하고 단호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교사들 중에 훈육주임을 했습니다. 그 저는 나이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훈육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착해졌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아들들은 교사하고 결혼시키지 마세요. 특히 막 교사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훈육주임 했나 안 했나 확실히 조사해보고 네. 아이고 훈육주임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 무슨 얘기 하다가 이까지 왔죠? 엉뚱한들 빠졌어 지금. 뭐 무슨 얘기 하다가 빠졌냐고 하면 부정맥 얘기하다가 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복잡해지고 막 걱정 막 이 베타파도 베타파 주파수가 13부터 30까지인데 한 막 29, 28 막 하니까 여러분 이제 그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고 강해지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파파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심장 심전도를 지금은 촥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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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규칙적으로 돼. 근데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걱정되고 이 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모양이 됐으니 막 그러니까 막 심장이 막 촥촥 그리고 어떤 때는 안 뛰어. 와, 큰일 났구나. 그 저는 내과 의사야. 맥박을 짚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맥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가끔 가다가 안 뛰어요. 툭툭 툭툭 뛰다가 갑자기 툭툭툭툭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안 뛰어. 안 뛰면 어떻게 돼? 산소 공급이 안 돼. 네. 그러면 어떻게 해? 숨이 가빠. 그래서 자다가 심장이 멎으면 숨이 가빠서 깼다고요. 그러면 이런 맥박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돼. 그런데 저는 내가 이런 부정맥에 걸린 원인을 제가 알아야 몰라. 알아. 우리 아들 때문이야. 아무리 뭐 이상구가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 해도 아들의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막 걱정이 되고 막 이게 마음이 차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무슨 그러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막 이런 것을 어느 쪽에서 넣어줘요? 악령 쪽에서. 자 우리 어저께 공부한 거. 자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는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는다. 생체 전자파는 뇌파로부터 결정된다. 뇌파는 뇌에 생긴다. 뇌에서 발생한다. 뇌에서 흐르는 전기가 알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파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뇌파가 생기느냐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떤 뜻을 내 마음에 품는가? 이 뜻에 따라서, 그래서 이 뜻은 이 뇌파를 변화시키는, 즉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는 어떤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영적 에너지는 생기다. 생기라는 에너지는 진, 선, 미 속에 있고 결국은 무조건적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뜻이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이 그게 맞아 진실이야. 정말 감사해. 정말 아름다워. 하면은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서 유전자는 잘 조절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기가 아니고 무슨 기? 사기. 이거는 사기는 진선미의 반대다. 거짓, 악, 더러움. 이것은 이런 그러니까 분노, 사랑의 반대니까 증오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이런 생기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 이것은 영적 에너지인데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시겠죠? 그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가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가페가 아니고 조건적이라면 말 안 듣고 그렇다면 김정은이는 못 살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김정은이라도 사랑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네. 그래서 근데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냐면 교회 나가도 떠들면 하나님이 이놈 한다. 이게 도덕적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과 도덕적은 달라요. 도덕적은 행동만 착하게 하면 도덕적이에요. 내 마음 속에는 나쁜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냥 행동만 착한 뭐예요? 행동으로 하면 그거는 도덕적으로는 오케이. 하나님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선성을 요구해? 영성을 요구해요. 영성이란 건 내 본성 자체가 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 자체가 착한 사람 이 세상에 있게 없게? 없어. 아시겠죠? 없어요. 그렇죠? 십계명 보면 이런 말이 있어.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는 거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고 이래도 여전히 탐나요. 저는 옛날에 돈 잘 벌 때 미국서 이 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차. 고급차. 그래가지고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제 벤츠가 최고였지. 그래서 그 비싼 벤츠 차를 두 대나 샀다고. 예, 큰 놈 하나. 세단 큰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스포츠카. 찌그마한 놈. 둘이만 타는, 두 사람만 타는. 예. 그리고 또 다. 그 요즘은 이제는 뭐예요? 벤츠 탈, 뉴스타트 한 이후로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번은 제가 아는 지인이 그 뭐예요? 디스커버리 랜드로버를 한번 박사님 한번 운전해 보세요. 이야. 이거는 벤츠보다 더 좋아. 그 요즘도 가끔 이제 랜드로버가 우리 주차장에 주차돼 있으면 제가 금방 탐나더라고. 그러니까 탐나는 거는 남이 가진 좋은 것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해? 안 한다고. 그거는 죄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정상적인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죽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왜? 탐내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아, 저 사람들은 저런 차를 못. 좋겠다. 저 새끼 마누라는 왜 저렇게 이뻐? 좋겠다. 좋겠다 하고 탐내는 거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라도 뭐요? 갖고 싶어지고, 근데 그걸 가질 수가 없으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저도 미국 처음 가가지고요. 제가 1970년에 미국 도착했는데, 이야, 벤츠라는 차, 말만 들었는데, 아, 고속도로 달려보면 벤츠가 지나가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살다가 저 벤츠를 못 타보고 죽으면 어떡할까?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스트레스를 미리 땡겨서 받았어. 여러분, 이게 웃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웃기는 존재. 이렇게 탐나게 해서 나를, 내 유전자를 자꾸 끄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존재가 뭐다? 그게 악령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는, 너희들끼리 이렇게 보면 다 정상인 것 같지. 그런데 내가 내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보면 너희는 죽을 운명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왜? 왜? 너희들 본성이 그런 거를, 그런 본성을 정상이라고 하고 사니 너희는 결국은 뭐예요? 스트레스로 노화가 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착해야 되는데 착하라고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가망 없어. 그런데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다시 어떻게 완전히 다시 너희들 자체로서는 가망 없어. 내가 나는 너희들이 죽으면 어떻게 너희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면 새로운 창조를 내가 해줄 거야. 그렇게 되면 무조건적 사랑을 나처럼 할 수 있는 존재가 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죽지도 않아. 왜? 스트레스 없으니까. 아, 여러분, 아,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뿐이고 뭐 탐난다든가 이런 건 전혀 뭐예요? 없으면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알파파만 존재하게 돼. 베타파 없어져. 그래서 우리를, 우리 인간을, 아, 나는 정말 본성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러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죽음에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본성으로부터의 뭐예요? 해방.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탐내는 것이 죄다. 그러면 탐나도 뭐요? 탐 안 난 척 한다고 사람들이. 그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저를 뭐 비상구 박사님은 탐 안 낼 거야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예.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본성에 대하여 더 뭐요? 정직해졌어. 아, 나도 결국은 이것밖에는 내 본성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네 본성 그런 더러운 본성을 벗어나면 내가 천국 보내줄 거고 못 벗어나면 뭐예요?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지.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사는 것은 이거 스트레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자꾸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성령은 생기를 주시고 그 생기는 진선미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 사기는 살기는 나를 죽이는 기는 내 유전자를 끄고 나를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기는 살기다 사기다. 이것은 뭐예요? 어디로부터 나온다? 악령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악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증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뭐 깨달았고 해도 미운 사람은 미운데 어떡하겠어? 그 저는 뉴스를 보기가 싫어. 그 사람 얼굴만 나오면 뭐요? 유전자가 다 꺼진다니까. 안 꺼지려고 애를 써도 돼, 안 돼? 안 돼! 누군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본성으로는 계속 살아가도 뭐요? 행복할까, 안 할까? 안 해. 이런 본성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본성도 하나님의 본성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어 안 있어? 희망이 있다고. 네, 아시겠죠? 네. 그거예요. 착하면 복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분명히 물질적 존재예요. 그렇죠?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 물질적 그런 기계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 제품이야. 그러나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만은 아니야. 왜? 영적인 에너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어떤 뜻을 형성해주고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음식으로부터 받아들인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해서 알파파로 어떻게 만들어줘서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러나 내가
이쪽을, 악령 쪽을 선택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 나에게 사기친 놈들을 계속 이를 갈고 미워하고, 자, 나한테 사기친 놈을 미워하고 이를 가는 것은 우리의 뭐요? 본성이야. 그래서 본성대로 살면, 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죽이버릴 거야라는 뜻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결과는 뭐예요? 죽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왜? 네가 맨날 네 유전자 다 끄니까. 그런데 어떻게 계속 살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노화가 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영원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일단 이 지구상에 만들었으니까 나는 너희들의 그 영원히 사는 영생을 나는 책임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져?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 죽을 죽음을, 너희들의 본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내 아들로 너희를 어떻게 대신하여 죽게 하고 나는 너희들을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래서 내 속에 신의 성품, 그걸 신성이라 그래. 영어로 하면 divine nature. Divine nature, 신성을 주겠다. 멋있겠죠? 신성을 우리가 받으면. 그렇죠? 예? 그 희망을, 그래서 여러분이 암을 가지고 지금 투병하고 계시지만, 일단은 무슨 생각도 하셔야 되냐면, 그래, 내가 이 암이 낫지 않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런 존재로 다시 재창조되어 다시 태어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죽는 거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줘가지고 그렇게 되면 고통입니다. 투병 자체가 고통이고 그런 잘못된 생각 그건 진리가 아니야. 거짓이야. 그 생각에 시달리면 결국 내 생차 전자파는 무슨 파밖에 안 돼? 베타파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생각이, 그 뜻이, 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을 수가 뭐예요? 없어. 알파파가 될 수도 없고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도 없어. 그래서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지구상에 공부를 해보니까 유전자 지도를 보니까 무슨 유전자도 있어? 어떤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려면 그걸 변하지 않도록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잖아.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암에 걸릴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악령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대로 암에 안 걸리도록 하나님은 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암에 걸리더라도 또 어떻게? 암에 걸리더라도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내가 만들어서 그 암세포를 죽여서 낫게 할 수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유전자에 나타났어요, 나타났어. 예, 그거예요. 얘들 스트레스 아무리 받아도 암 안 걸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래도 암에 걸려버리면 그래도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낫도록 해줘야지.
이런 뜻이 다 유전자를 읽어보면 나타난다는 말. 왜?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예. 네.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네. 이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는 것이 단순히 암 낳고 보자. 이것만 가지고 하면 깊이가 없어. 그렇죠? 이런, 벌써 이런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지.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세포 속에 그런 유전자들 다 만들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 선택하라는 거지. 부디 선택해다오. 부디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다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 그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 배경도 다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2부 세미나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돼 있었구나 이렇게 돼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과학과 성경은 일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학과 성경이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종교고 뭐 이런 생각은 저는 그게 그렇게 분열돼 있다면은 저는 성경을 믿지 않고 과학을 선택하죠. 왜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며? 근데 비과학적을 어떻게 믿어?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과학적보다 더 과학적이라는 사실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옛날에는 과학을 예를 들어서 물리학으로 치면 옛날에는 물리학 뉴턴 물리학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그 물리학은 뭐요? 그게 제일 과학적이라던 물리학도 어떻게? 이것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양자 물리학이란 게 나와. 이 양자 물리학은 이게 지금까지 존재하고 사람들이 공부해왔던 뉴턴 물리학의 이론을 어떻게 초월한 새로운 물리학이 있다고 마치 유전자학을 초월한 무슨 유전자학? 후성 유전자학이 나타난 것처럼 후성 유전자 쪽으로 가면 귀신 고칼 노릇이다 이렇게 되듯이 양자 물리학도 지금 양자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귀신고 칼로리시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물질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지금 유전자 의학에서도 그걸 발견한 거고 물리학에도 뉴턴 물리학을 완전히 초월해 버렸어. 그래서 영적 차원에 귀신 차원이야. 진짜 귀신 차원이야. 양자 물리학 공부해 보면요 너무 재밌어. 성경을 알고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면 이게 성경 차원이네. 양자 물리학. 그 눈 깜빡할 새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양자역학 그거예요. 뭐 순간 이동 이래 샀는 거. 제가 옛날에 한국선 옛날에 그 미국은 너무 너무나 살기 좋고 아름다운 나라다. 미국 가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꼭 가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생각했게? 내가 눈만 깜짝하면. 샌프란시스코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저는 어릴 때부터 양자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한 사람.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 생각에는 양자 물리학이 있었던 거야.
왜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뇌는 영적 에너지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에너지가 양자 물리학적 차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 물리학적인 상상을 했다고 옛날에. 그렇죠? 눈 깜빡하면? 눈 깜빡하면 변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까지도 양자 물리학을 거부했잖아. 말도 안 된다고. 이제는 양자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받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야. 참.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뇌는 어떻게 변하니까? 내 세포 활동은 양자 물리학적으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그러잖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모든 암호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순식간에 풀려버려. 그래서 뭐 앞으로 비밀번호 이런 거 다 웃기는 거 돼버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는 AI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거는 이 세상에 뭐예요? 인간의 가치는 완전히 몰락. 그 인간의 가치가 몰락해버리면 망하는 거죠. 지금 그게 아주 가까이 오고 있어. 그래서 참 요즘 젊은 애들 결혼해서 뭐 아기를 낳는다 안 낳는다. 아기를 안 낳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지금 태어난 아기들은 이거 앞으로 세상이 뭐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세상이야. 우리 때가 좋았어요. 우리 때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는요 시화전 이런 거 했다고. 전국 고등학교 합창 경연 대회 참 순진했어. 그리고 그때는 음악실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음악실에 가서 어떻게 탁 앉아서 음악 감상실. 요새는 감상이 어디 있어? 뭐, 이러다가 볼일 다 먹는데. 예, 이거. 하여튼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격세지감. 아, 저는 육체적으로 늙었다는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 야, 늙으니까 이게 굳었고 허리 아프고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뭘 보면 늙었다는 게 확실해. 그 아이돌 그런 춤은 우리 때는 없었다고. 그게 무척, 그때는 그런 춤추면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들 그랬다. 근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예, 한류가 돼버렸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유전자는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영적 세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야, 결국. 자, 과학자들이 분명히 결론을 지었습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결국은 가장 궁극적인 선택은 뭐의 선택이에요? 이 영,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 예. 그래서 악령은
계속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뜻을 집어넣어요. 왜? 우리의 유전자를 끄기 위하여. 끄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 결국 병 걸리게 하고, 결국은 죽이는 쪽으로. 그래서 사망의 세력이야. 예. 네. 그래서 성경은 생명 대 사망의 투쟁을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은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쪽은 다 뭐 때문에 이런 분노, 증오, 이런 게 생겨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해.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과 조건적 사랑의 뭐예요? 악령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먹느냐 마느냐, 이것도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이라고. 삼겹살을 처먹느냐. 건강식을 먹느냐. 이 두 세력의 생명과 사망의 세력의 그 갈등 속에서 우리 인간은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내가 암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는 이 선택을 이제 진짜로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물질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과 악령의 분명한 차이점을, 성령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악령은 뭐예요?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자, 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근본적인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적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게 반드시 뭐를 줘요?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권을 주고, 네가 선택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선택 안 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가 무조건적 사랑. 그게 아가페야.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내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예요? 혼날 줄 알아라요. 거기에는 결국 조건적 사랑에는 뭐가 결여되어 있어? 빠져 있어?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이냐,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사랑이냐에서 선과 악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고, 그 다음에 악은 조건적 사랑을 악이라 그래요. 왜? 선택권을 주지 않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얘기가 나와. 포도원 주인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일꾼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보내서 일하라 그래. 자, 일당은 10만 원. 그래, 포도원 주인이 또 좀 있다가 한 3시간 후에 또 나가서 또 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서 또 3시간 후에 나가서 보면 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 그래도 주인은 나가. 그 또 사람 불러. 또 일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끝났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뭐예요? 하루 종일 그 대학 볕에. 한 시간 전에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일 시작하다가 끝났어.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줍니다.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돼요? 하루 일당에 10만 원이라면 10시간을 일했다고 합시다. 만 원만 받아야지. 만 원만 받아야지. 그게 옳지. 그런데 이 주인이 10만 원을 줘.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 뭐라 불러? 뭐라 그래? 대박! 우리는 적어도 50만 원을 줄 것 같아. 와. 아, 근데, 4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도 10만 원이야. 이상하다. 그게 이제, 그거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오라 옳지 않아. 안 오라요, 옳지 않아요.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거는 부당해. 예. 그래가지고, 7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뭐요? 1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하다, 이거.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한테도 뭐예요? 10만 원이야! 그래서 이거 부당하다고 그래요. 불평을 해. 그러니까 보던 주인이 하는 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과 악과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무엇인가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무엇인가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인간은 우리 인간들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해도 10만 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악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누구든지 하루를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10만 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한 시간밖에 일 안 해도 얘들 가족도 얼마가 필요하다? 10만 원이 필요하다.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다고 너는 만 원만 받아.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10시간 일하는 사람. 나는 시작할 때부터 너희들에게 10만 원으로 약속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이 한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다 10만 원 다 필요하다. 나는 얼마나 일했느냐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겠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주는 사랑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른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다. 이상구, 너는 10시간 일한 사람으로 내쳐줘. 그러나 너도 10만 원이야. 그럼 이상구는 뭐라 그래? 맞습니다. 그래야 돼. 왜? 누구나 하루 생활비는 뭐예요? 10만 원이 필요해. 하나님의 선은 그런 거다. 우리 인간의 선과 하나님의 선은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일당 10만 원이란 말은 그건 사실 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도 뭐요? 한생 10만 원은 10만 원이야. 아시겠죠? 이 세상에 잠깐 태어나서 잘못해서 병 걸려서 죽어버렸다. 그래도 하나님은 똑같이 생명을 주시겠다. 자, 이제 어느 쪽에 옳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배워갈수록 점점 익숙해질수록 아, 그렇구나.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제 2장 3장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대로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누구의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선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 이제. 왜? 그런 하나님이 좋아지려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와, 나는 본성적으로는 가망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 예. 그러면 10만 원이면 좋게. 그렇잖아요.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는 차이가 뭐 길고 짧고 차이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생인데, 생명인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본성으로 보면 나의 본성은 악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선한 것이다. 너희의 본성대로 하면 사람들의 뭐가 생겨? 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 많이 한 사람, 뭐 적게 한 사람 다 구별해서 대접을 달리하면 그게 무슨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생명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공평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요걸 꼭 기억하세요. 조건적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왜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이야. 즉,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섬기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부려먹겠다는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밥 안 해줘. 그 남편 배가 고프니까 할 수 없이, 오케이, 먹거리 사줄게. 이게 사랑이냐, 이 말이야. 이게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 악한 거야.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악하다고. 이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덕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 아하. 이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해져봐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성하고는 거리가 멀어. 멀구나. 신성이라야 생명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유전자 거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본성 자체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조건적 사랑의 그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 내가 이런 인간의 죄적인 본성, 사망적 본성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재창조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스트레스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죠. 그래, 그때라 기다리자. 얼마나 희망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구 너는 랜드라우로 보면 탐내대. 그러면 너는 생명을 조금밖에 안 줄 거야. 그리고 누구누구, 너는 좋았어. 너는 정말 거룩하게 살았어. 그러면, 생명을 왕창 줄게.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차별대우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의 존재를 믿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그렇죠. 그 확실한 하나님이 한 약속이면 지킬까 안 지킬까? 지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했으면 지킨다는 것은 어디에 이미 증거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걸 보면 그게 약속한 거거든. 그 약속을 지켰다면. 그 약속한 결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그 약속한 대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신성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약속. 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조를 받을 때는 물질적인 몸은 없습니다. 무슨 체를 가지게 된다? 영으로 구성된 양자 역학적 몸을 가지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우리 옛날에 상상했던 그대로 그런 몸을 가지게 된다. 와, 얼마나 재밌을까? 경원이가 보고 싶으면 경원이 집에 번쩍. 또 누가 보고 싶으면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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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된다. 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떤 영을 성령 쪽을 선택할 것이냐, 생기를 선택할 것이냐, 살기를 선택하시냐. 즉 내가 나의 선택으로 나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확실히 알면 여러분이 선택에 대하여 적극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선택으로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내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그냥 물에 물탄 듯이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적극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웃으면 적극적으로 웃고 박수를 쳐도 뭐요? 적극적으로 치면 하나님이 보시고 얘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구나. 선택을 민기적거리면 어떻게 되게? 선택을 민기적거리면 갑순이와 갑돌이가 돼요. 갑순이와 갑돌이가 되면 어떻게 돼? 시집장가를 엉뚱한 데로 가버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달 보고 울어요. 여러분, 절대로 뉴스타트는 민기적거리시지 말고, 갑돌이야, 갑순이. 그래서 저도 민기적거리였으면 이 사람은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돌격을 해버렸어. 그냥. 그래서, 여자가 물어, 박사님, 저는 박사님하고 결혼할래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박사님이 돌격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거를 내가 또 돌격했다가 또 딱지 맞으면 이게 무슨 꼴이야. 그 여자는 이상구 박사 그 사람이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랬잖아. 기가 막혔어. 이렇게 돼버리면 똥대잖아, 박사님이. 그거 걱정하면 민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각오 뭐예요? 딱 각오하고. 우리 13도 성격이 화끈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강 큰 여자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도 기다리기 싫습니다. 대박! 대박! 네.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제가 가장 멋있는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다음에요, 이 마누라를 얻게 되었다. 선택, 확고한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약 대신 뭐예요? 생기를 선택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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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기를 강제로 주시지 않아요. 좀 그냥 주시면 안 좋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를 기다리고 계세요?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